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5페이지 펼치봅니다. 마찰 손실수도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마찰 손실수도 뭐 또는 마찰력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자, 마찰 손실수도는 자, 이거죠. 배관 내에 물이 흐를 때. 자, 그러면 쉽게 그죠? 점성이 높은 유체가 흐르면 마찰이 세지겠죠. 그래서 표면 이제 간의 표면 거칠기라든지 있죠. 뭐 굴곡 부분 뭐 이런 거에서 로스가 생길 수 있고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걸 물의 높이로 환산한 거죠. 뭐 그 마찰 손실 수도는 자, 마찰 손실 계수 간의 종류마다 다를 수밖에 마찰 손실 계수를 간의 길이를 길이에다가 간의 직경이죠. 간의 직경으로 나누어서 유속의 자성이죠. 유속의 자성의 두 배의 중력 가속도죠. 두 배의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문제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9.8이 되겠죠. 9.8.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죠. 분자에 올라가는 것은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비례고, 그 다음에 간의 직경이나 중력 가속도는 반비례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례 반비례보다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마찰 손실 계수가 표면 거칠기죠. 이런 것이 해당이 되죠. 그런 것에 의해서 계수가 커지면 마찰 손실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마찰 손실도 길어지겠죠.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간의 직경은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간의 직경이 지름이 커질수록 마찰 손실수는 줄어들겠죠. 그래 개념상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간의 직경이 주지 뭐 200mm다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닙니까? 뭐 300mm다 이렇게 주어지면 자 항상 메다로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m가 1cm고 100cm가 1m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0.2m가 되겠죠. 0.2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0.3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푸시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해서 이 두 배의 중력 가속도니까 19.6 상수로 우리가 알아두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문제를 그래서 얘가 약방에 감춰져 마찰 손실 수도로 낼 수도 있고 또는 마찰력 이렇게 다룰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언급이 되는 게 얘는 그래서 간리사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실내 환기용 공기 성분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일산화 뭐 이 부분은 현재 뭐 잘 다루지 않는 파트입니다. 소송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10ppm이고 탄산가스 CO2죠 1000ppm 되죠. 상대에서 또는 40에서 뭐 70% 사이가 되는 것이고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면 366페이지에 보면, 자, 인체에 열쾌적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이죠. 자, 물리적 변수 요인이죠. 이거는 물리적 변수 요인을 우리가 온열감각사요소라고 돼요. 온열감각사요소. 또는 뭐, 실내쾌적사요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온열감각사에서 그래서 기온 온도하고 습도 기류 복사열 이 네 가지가 온열감각사요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공기조화사요소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공기조화사요소는 그래서 온도 기온 되겠죠. 기온 온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습도
속도, 그리고 기류 속도하고 기류 분포도, 기류 속도하고 풍속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기의 청정도가 되죠. 청정도. 그래서 뭐 이걸 뭐 청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청정도 개념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주관적 변수 요인 있죠. 자, 개인적 주관적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 주관적 변수 요인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량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량. 그럼 뭐 대표적으로 뭐 차기 상태, 옷을 맑고 적기 입으면서 더위 틀리죠. 이렇게 저기. 맞죠? 여기서 보시고, 그리고 이겁니다. 성별 남성이야 여성이야에 따라 차이는 생깁니다. 보통 남성이 더위를 더 많이 타요. 여성이 추위를 좀더 많이 타는 형태고, 그리고 보편적이에요. 자기한테 하면 안 되면, 그리고 나이에 따라 편차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요소라 했죠. 달라집니다. 약간씩은.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나 이런 음료 이런 거. 그래서 보통 차가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더 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음료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량 이런 거 영향 주죠. 이런 것들이 주관적, 개인적인 변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 나오죠? 유효온도는. 그래서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 ET의 개념. ET, 유효온도는, 자,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인간의 관건온도인 체감온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온인 온도하고 기온, 습도, 자, 이제 풍속이죠? 기류 속도.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인간의 체감온도 표현한 것이 유효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온도는 저기에는 습공기 선도에는 나타낼 수가 없다 했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실내 공기 오염 척도. 자, 실내 공기 오염 척도는 바로 이 탄산가스죠. 이 탄산가스를 쓰고 있어요. CO2. 탄산가스 농도를 자,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로 활용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보통 탄산가스가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해서 실내 공기 오염 농도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환기를 안 하고 실내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례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를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열에 대해서는 22의 종합 문제일 때딱 지문 한줄 썼죠. 열전도율. 자, 일단은 개념상 기억하자. 자, 고체로 벽으로 격리된 공간이 있겠죠? 그럼 여기가 실내예요. 여기가 20도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외, 외기면 실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실외인데, 마이너스 뭐 3도씨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열이 이동해 갈 수밖에 없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이동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전체를 여기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을 어떤 공간에서 고체를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열이 통과해서 나가는 것을 열갈류 현상, 이렇게 열갈류 또는 열통과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때 이동한 유를 열갈류율 이렇게 칭하는 게 열갈류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이 관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자 이거죠. 여기는 실내 공기는 유체 기체잖아요. 그러면 얘는 격체표 고체 표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 온도 놓고 이 표면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열을 갖다가 전달한다 이렇게 표현. 이걸 열 전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체에서 고체 표면이나 고체 표면에서 유체로 열의 이동을 우리가 열전달이라 하죠. 그리고 고체 내부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해 가는 것, 이것을 열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동한 율은 열전도율이 되겠죠. 열전도율이고, 다시 고체 표면에서 어떻게 된다? 이제 기체로 가겠죠. 이것을 열전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열 간류 현상을 세부로 하면 열전달, 열전도, 열전달을 거쳐서 이래요. 그러면 이때 이동한 율이 열전도율이에요. 그럼 열전도율의 단위는 얼마나 에너지, 와트 퍼 길이당이 돼. 이거는 면적이 없어도 길이가 있으면 열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열 전도율은 와트 퍼 메다 K가 되는 게, 그래서 이거는 길이가 되는 게 길이. 길이 1m당 1K, 온도 1도 차이 났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이동하느냐, 이것이 열 전도율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런데 열 간류율, 이거는 면적이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 돼, 점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열 간류는 이거는 와트 퍼 메다 자성 K, 면적에, 이건 면적으로 다루는 게, 열 전달이나 열 간류는 이런 면적으로 따져서 계산하게 면적 기준이 되는 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반대 개념이죠. 못 빠져나가는 게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열 간류 저항 개념이 되겠죠. 열 간류 저항. 그러면 열 간류 저항은,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역순. 그러면, 이렇게, 메다 자성 K 퍼 와트. 이게 열 간류 저항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열 전, 도, 그러면 열전도의, 자, 그 역수는 열전도 저항의 열이 살 전하지 못한 열전도 저항이 되는데, 이거는 메다 K 퍼 와트.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열전도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자, 성능이 우수한 단열재, 그러면 우수한 단열재, 성능이 우수한 단열, 성능이 우수한 단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단열재는 결과적으로 율들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 전도율이든 열 전달율이든 열 간류율이든 율은 적어야 돼요. 우수한 단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반대로 저항값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저항이죠. 열 전도 저항이든 열 간류 저항 개념. 저항값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보통, 자, 이거죠. 단열재가 석기를 포함해버리면 율은 어떻게 됩니까? 율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된다. 건조가 되지 않은 빨래를 입어버리면 춥죠. 그래서 겨울철에 건조한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리터 파카나 그 리터 파카 입었을 때 뽀송해야지 단열재 되죠. 물을 팍 적시고 한번 입어봐요. 참 따뜻하겠어요.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그래서 흐름상 우리가 앞전에 이제 열전도율을 언급을 하고, 그때 뒤에는 비열을 언급해서 이렇게 시험을 다룬 거예요. 지문을 썼었습니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결로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쉽게 이겁니다. 앞전에 나오면서도 파고, 앞전에 안 나오면 또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1회 때 결로가 출제됐죠. 그럼 22회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로라는 것은, 자, 결로라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지구상의 대기 중에는 석기가 포함되는 석공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기는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합시다. 습공기 선도에서 노점 온도 배웠죠?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야. 그럼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기의 노점 온도가 있는데, 그 공기의 노점 온도가, 자, 실내 외벽 표면이나 이런 데 보시면, 유리창이나 이런 표면에서, 그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낮은 표면에 접촉, 공기가 접촉하면, 거기 이슬이, 물방울이 맺히죠. 이것이 결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이거죠? 안경을 밖에서 쓰고 돌아다니시다가, 실내에 딱 들어오면, 뭐가 낀다? 성에 끼죠. 그 결로예요, 결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이죠. 여러분들이 자, 안경을 딱 쓰고 있는데 뜨거운 커피를 따고 수증기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결로 생기죠.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이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원인은 다양하다.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게. 그래서 369페이지 보면 거기에 결로의 원인은 실내 온도차. 온도차가 클수록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한옥에는 온도차가 별로 안 컸거든요. 창호지로 실내 공간을 구분하니까, 아이고, 밖에도 추우면 안에도 춥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 이런 거 있죠. 식혜나 물을 먹다가 온목에 놔두고 자면 아침이라면 다 얼어 있어요. 추웠다는 거예요. 실내, 바닥은 따뜻한데 추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차가 크면 안 생겨요. 아니, 온도차 크면 생깁니다. 온도차가 안 크면 안 생기는 게, 문 열고 살면 안 생기죠. 옛날은 사실 창호지로 바람만 막았을 뿐이지 밖에하고 내부하고 온도차가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바닥만 따뜻했죠, 복사해. 그래서 그리고 실내에서 이렇게 가다 발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승용차에 혼자 운전하면 성에 잘안 생기잖아요. 여름이 타면 습도가 높아지니까, 실내 습도에 가다 발생인데, 쉽게 이겁니다. 최근에 아파트는 어떻게 됐다? 주방이 실내로 들어와 있죠? 욕실도 실내에 있는 거예요. 옛날 한옥은 주방하고, 저 욕실이 실내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한 습기 발생으로 생겼는데, 그리고 생활 습관이 환기 부족이에요. 그러면 한옥에 사시다가 여러분들 들어오니까요. 습관에 의해서 안 여는 거예요. 문 닫았죠, 옛날에. 환기 언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환기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체의 열적 특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한옥 재료는 이거죠. 흙벽돌, 나무, 창호지 이런 거 썼잖아요. 열을 잘 안전하죠. 그런데 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유리, 샤시 이런 거 열을 잘 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 직후된 미건조 상태의 결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거죠. 최근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는 수경성이죠. 경화지 물을 봐. 물을 콘크리트를 사용, 물을 비벼서 넣잖아요. 습식공법인데 충분히 건조되고 입수해야 되는데, 아이고, 바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건조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로가 입주했을 때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이런 생기는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면 된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결론은 표면 결로가 있고 내부 결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실내 표면 온도죠. 이 실내 표면 온도가 낮으면 결로가 차가우면 생기지. 실내 표면을 한다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하고 비교했을 때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방지가 되는 게 얘가 높으면 얘가 높고 얘가 낮으면 이거는 방지 대책이에요. 이거는 결로 방지 대책에 해당이 되는 거야. 반대로 되면 결로 표면 온도 낮으면서 실내 노점 온도가 높아지면 이거는 결로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실내 표면 온도를 그래서 자, 이 자, 여기에서 결로가 생 유리창 표면 같은 데죠. 샷이 있는 데서 여기 생긴 게 표면 결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욕실에서 샤워할 때 유리, 거울 표면에 성에 끼죠. 그것이 표면 결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자, 이것이죠. 단열재를 시공하는 거예요. 단열재 시공해서 벽체에 율은 낮추고요. 결국 저항값은 키워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열재 시공해서 열 전도율이나 열 간류율 이런 건 낮추라는 거죠. 대신 저항값은 어떻게 크게 하는 거야. 거기에서 결로를 방지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난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난방. 자, 난방을 하면 공기가 데워지겠죠? 공기가 데워서 표면 온도를 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많이 추우면요, 혼자 타고 가도 유리창 표면에 성에가 끼잖아요. 그럼 성에 끼면요, 어떻게 한다? 히터기 틀면 되잖아요. 난방하면 공기가 데워지고 공기가 표면으로 열을 이동해 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는 습기에 영향을 받는 게,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 높아져요.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습도가 낮으면 노점 온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적인 측면. 그러면 노점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실내 습도를 낮춰야 되겠죠? 노점은 습도에 영향을 주니까 실내 습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실내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환기를 하는 거죠? 자연 환기든 기계 환기든 환기를 하는 거예요, 환기. 환기 횟수를 늘려주면 되는 거죠. 환기 횟수를 늘리면, 결론은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내 수증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예요. 최대한 억제시키는 겁니다. 최대한 억제시켜라. 자, 그리고 억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봐둘 것은, 자, 이건데, 실내 이제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자, 이제 이거죠? 습기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습기 같은 걸 써서,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기를 제거하자, 이거예요. 이것이 실내 공기 노점 온도를 우리가 낮추는 방법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이것이 표면 결로의 개념이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결로라는 것은 이게 내부 결로예요. 자, 여기에 투습을 해가 들어간 거예요. 습기가 투습을 했습니다. 투습을 하면 내부에서 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 결로가 생기죠. 그러면 습기가 투과되는 걸 방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내측 쪽에다가 여기에다가 방습층 또는 방습막이라고 합니다. 방습막. 방습층을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설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게 되겠죠. 그러면 방습층은 바로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 대책입니다. 표면 결로를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에요. 이 내부 결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억할, 이 방습층.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주방의 타일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주방의 타일이 방습층, 방습막에 해당이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71페이지 방지대책 보면 단열계획 및 시공을 완벽히 해 주시고 환기기를 잘, 환기의 수가 많을수록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난방의 수증기 발생 억제해 주시고 벽체 열 간류 저항은 크게 해야 돼요. 열 간류율이나 열 전도율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기구를 갖다가 벽체에서 거기 10cm 정도 이격시켜라. 자, 왠가 딱 붙여가니까 공기가 정체되면 결론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격시켜주라는 거고, 그다음에 실내적 벽의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해주면 되죠. 이것은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자, 거기에, 자, 열교 현상, 열적 취약부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은 열교 현상이고, 근데 단열성이 떨어지면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결로 현상을 해놨습니다. 실내 온도 차가 클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죠. 여름철보단 겨울철에 결로가 잘 생기죠. 그리고 이거 기억하면 되죠. 여름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내용물, 차가워지면 내용물 온도 낮아지고 여름철에 공기 온도 높으니까 온도차 클 때 생기죠. 그러면 자, 이건데 맥주캔 내부 그걸 냉장고에 안 넣고 그냥 상온에 그냥 박치고 온도차가 안 나죠. 별로. 그럼 그건 결로 안 생기잖아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수록 심합니다. 습도가. 그리고, 열 갈률이 높을수록, 율은 높을수록 결로가 잘 발생합니다. 율은, 그래서 이제 습도이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네. 그러면 쉽게 좋은 단열재가 결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율은 적을수록, 저항값은 클수록 결로가 잘 생기지 않는다. 방지대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든 열 갈률이 높을수록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 실내 공기가 부족할수록 실내 한기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한기를 자주 해주면 결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거죠. 문 열고 살면요 결론은 안 생깁니다. 차를 달릴 때 문 열고 달리면 돼. 단지 춥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에 372페이지 그 1번에 실내에서 사람의 온열 감각 영향을 주는 4대 요소 아닌가요? 온열 감각소라 했겠죠. 이렇게 해서 그 압력이 답이 되도록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자 공기조화사요소 여기에서 했던 공기조화사요소 얘는 복사열 대신에 공기청정도 청결도가 들어가요. 공기조화사요소는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결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오죠. 그러면 벽체의 열 갈류율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죠. 율이 클수록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실내 온도차가 뭐다? 클수록 발생하기 쉽고, 그 다음에 내부결로반 단열재 위 실외측에 방습막을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방습막은 실내측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발생한 수증기를 억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면 결로를 방지 위해서 외벽측과 실내측 표면 온도를 실내 노점 온도보다 우리가 기억하시면 누가 높아야 된다? 노점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노점 온도.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되죠. 노점. 이 표면 온도가 높고 노점 온도는 낮아요. 얘보다 얘가 높아야지 방지 대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표면 온도가 낮고 공기 노점도 높으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로 파트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총론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유량과 관련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아마 계산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량과 관련돼서 그 안 되면 모르면 2번 찍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물광과 관계된 건 계속 2번 맞춰 손실수 걸 2번이라고. 모르면 이거죠. 눈물 나오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래서 입원해 두는 거 봐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수술 위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